후에 10개월여 만에 그 당시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 양식 손실 보상법 추진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요. 지난달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 대상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조사 대상 조사라는 제목의 공고를 낸 건데요. 이번 조사는 실제 피해 보상을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실태 조사를 위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실태 조사에 피해 어민들이 좀 참여를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사전 조사 단계라는 걸 아셔야겠고 이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봐야겠어요.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난 1975년 정부가 내수면업 개발촉진법을 제정을 하고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을 권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10년 정도 단위로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허가를 연장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정부가 맑은 물 공급 정책이라는 걸 추진하면서 면허 연장이 불허가 됐고요. 이후 30여 년 동안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법 형태로 법률이 제정된 겁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곧바로 보상이 어려워서 실태 조사를 먼저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사안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피해 현장이 남아있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당시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챙겨놓고 있는 관련 서류들이 주요 자료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공고에서도 뭐 기본적인 인적사항에서부터 양식장 정보 그리고 어디에서 양식을 했는지 면허 연장이 불허된 서류 등과 같은 것들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료 싸움이 되겠네요. 지방 곳곳을 좀 찾아서 예전 자료를 찾아내야 할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이 많지 않겠다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어종이 향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어 양식협회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이분도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하는 말이 이제 관공서도 서류를 보존하고 하는 이제 보존 연안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연안이 지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어떻게 이걸 확인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하게 됐습니다. 특히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서 어떻게 피해를 증명할지가 답답한 상황이라고도 했는데요. 실태 조사가 외부 용역으로 또 이루어진다고 하고 또 이 조사 결과가 해수부에 꾸려질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자료로 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실태 조사에서조차도 좀 애로가 크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그 법률 제정할 때 대략 피해 규모를 추정하긴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 11월에 특별법이 발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2018년을 기준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0년 관련법을 입법 청원한 바 있는 피해자 99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비용 추계를 한 게 있었습니다. 시설 잔존 가치액 그리고 시설물 철거 비용이나 종료 폐기 비용 여기에 대해서 업가 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추가로 손실 등에 또 추가로 물가 상승률까지 적용을 해서 한 건데요. 이때 나온 추정액이 한 965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업가 하락에 따른 손실률은 보상 내역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윤재갑 의원이 당시 면허 연장이 불허되면서 홍수 출하 현상이 발생을 했고 따라서 업가가 하락하면서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점을 감안해 업가 하락에 대한 손실도 보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사전 조사를 한다면 언제 보상이 실제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앞으로 보상 그 절차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일단 실태 조사를 6월 중으로 완료를 하고요. 손실보상대책위원을 꾸려서 실제 보상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또 이번 실태 조사에 이어서 실제 피해를 본 업업인들 대상으로 피해 보상 신청을 또 받게 되는데요. 아직 이 일정은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당시 피해 어민들이 연세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긴 합니다. 네. 아까 그 억가 하락 손실률이 빠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 보상 금액이 나왔을 때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신청부터 최종 보상 금액 결정까지 절차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별 혹은 피해 단체를 꾸려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신청이 이루어지면은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를 일단 우선 결정을 하고 보상 대상이라고 하면은 보상금을 확정하고 이어서 보상금 결정서 그리고 통지문을 피해 어민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후 이의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 문제는 이의 신청 후에 추가적인 논의에서도 피해자가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엔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법 자체가 이제 특별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30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피해 자료를, 피해를 증명할 수 자료, 이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사실 초기부터 이래저래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내일부터 수산부문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신청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일인 2일부터 5월 2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2022년도 수산부문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2022년도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이제 대상 지역은 지난달 24일에 이미 발표가 됐는데요. 총 9개 시도에 368개 도서, 그리고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시, 그리고 강원, 고성군 등 4개 해상 접경 지역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조건 분리지역불제 대상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수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어가당연 8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텃밭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청취자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우산을 꺼냈습니다. 네. 가물었는데 비가 좀 이 정도 양으로 괜찮을까 싶긴 한데 비 오시는 길에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조금 내리는 양이라서 예. 그래도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해서 왔습니다. 네. 확실히 진짜 3월이 되면서 기분도 달라지고 실제 기온도 올라갔어요. 본격적으로 농사 시작하는 계절에 이제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까요? 지난 겨울이 아쉬워서 몇 차례 이렇게 또 꽃샘추위가 오기도 하겠지만 봄으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지난 설날 소개해드린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에서 기상학자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날씨는 기분이고 기후는 성품이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되고 또 비 오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는 스페인 속담도 나옵니다. 최근 또 모 방송에서 나오는 드라마에도 기상청을 다루는 드라마에서도 이 대사가 나와서 반가운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는 게 네. 진짜 잊고 사는 그런 얘기네요. 가끔씩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말인데 농사가 진짜 그 어떤 분야보다도 날씨랑 딱 붙어 있잖아요. 네. 농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날씨와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항상 체크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올해 날씨에 대한 장기 예보에서는 역대급 더위를 또 예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봄날씨는 일반적으로 건조하고 그리고 장마를 기점으로 폭우가 쏟아진 이후에는 또 늦여름에 이제 폭염이 닥치는 이런 방식으로 흐름이 있는데요. 예. 따라서 올해 농사를 계획하실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텃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농사에 대한 들뜬 마음으로 텃밭에 나가실 때 내가 농사지을 밭에 대해서 좀 잘 살펴야 합니다. 예.
경사가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남동 방향이 어느 쪽인지도 좀 살펴야 되는데요. 경사 방향은 물의 흐름과 관련이 있고요. 또 남동 방향은 아침 햇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봄농사는 가물기 때문에 물을 가두는 방향으로 일항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그렇다면 또 이제 경사 방향대로 일항을 만들지 말고 경사 방향과 수직으로 이렇게 밭 일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 그래야 되는군요. 자, 밭을 이렇게 방향이나 일항 만들 때도 신경을 쓰시고 작물 심을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봄에 작물을 심을 때는 일부러 고랑에다가 심고 또 장마를 앞두고는 두둑을 허물어서 작물 심은 고랑에 흙을 더해주는 흔히 이제 북죽이라고 하죠. 네. 이런 작업을 해서 일항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봄에는 가뭄에 그리고 장마철에는 너무 많은 물에 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작업의 내용입니다. 네. 그 물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겠네요. 또 특별하게 좀 신경 써야 할 작물이 있을까요? 반면에 고추와 같은 작물은 뿌리가 심어진 일항이 따뜻하게 덮여줘야 이 성장을 잘하기 때문에 일항 꼭대기에 이렇게 심게 되고요. 오전에 햇볕을 잘 받는 위치에 밭을 선정해야 합니다. 네. 대부분의 작물들이 아침 햇볕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고추와 같은 작물은 특히 광합성의 80%를 오전에 한다고 합니다. 남동쪽이 어느 쪽인지 가늠해서 작물을 심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비교적 약한 광을 좋아하는 엽채류는 반면에 키 큰 작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심어줘서 이렇게 햇볕을 약한 광을 받도록 해주면 훨씬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예.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날씨랑 또 농업에 적용할 날씨는 진짜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활용하는 날씨는 비가 오면 우산 챙겨 나오고 또 옷을 기온에 맞춰서 옷을 챙겨 입고 하는 정도로 네. 이렇게 주로 이제 사람 생활과 관련된 날씨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작물에게는 조금 더 미세한 변화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 기상은 미세 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네. 두둑의 높이, 심는 위치, 일항의 방향, 작물들 사이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낮 동안 따뜻해진 공기는 밤에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을 하게 되지만 차가운 밤 공기는 또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일교차가 커야 작물들은 보통 이렇게 잘 자라지만 이 과수원처럼 냉해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찬 공기가 고이는 공간을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아, 과수나무는 또 그런 곳이 없게 미리 생각을 해두는 거네요. 네. 그러면 내 텃밭 설계할 때도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밭 전체를 바라보면서 물, 그리고 공기 흐름, 햇볕의 방향을 고려해서 밭 설계를 노트에다 이렇게 꼼꼼하게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텃밭 설계는 그래서 다차원 방정식을 푸는 것만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 날씨 조건이나 이런 밭의 조건 이런 것만이 아니라 또 각 작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곳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해 한 해 농사를 지어나가면서 다양한 시도, 다양한 이제 검증, 다양한 그 반성의 기회를 이렇게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쌓여야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원래 존재하는 조건에 내 작물의 성격까지 대입을 네. 해보는 건 꼭 필요하겠어요. 초보자들은 좀 막막한 마음이 들 것 같고 네. 실패해도 어쩔 수 없다. 진짜 경험이다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미리 계획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아까 텃밭 설계를 해보라고 했던 것처럼 예. 농사 일지를 꾸준히 이렇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지를 써라. 예. 네. 매년 농사 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그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참고해서 변경하고 새로운 시도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게 관성대로 농사를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네네. 모종이 나와 있으니 심을 시기인가 보다. 그리고 또 옆밭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따라하게 되고 예. 이러다 보면 농사 실력이 좀 늘지가 않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의무적으로 이렇게 농사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 요즘은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인증제도가 있어서 농사일지를 장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써놓는 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네. 계속 적다 보면 진짜 내 그 농업일지 역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계룡시 전동면에 한 농가를 토종씨앗을 수집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한쪽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일기장을 네. 농사 일기장을 이렇게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 날씨라든지 작업한 내용, 심지어는 이제 산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간 비용까지도 꼼꼼하게 기록된 농사 일지였습니다. 소중한 기록 문화 유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혹시 그 농사 일지에도 형식이 있을까요? 형식은 이제 일반 일기장하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씨앗 도서관에서 매년 이렇게 농사 일지를 네.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공책입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농사 달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추첨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관장님께서 농업일지 필요한 분들 쓰시라고 다섯 권이나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농업일지 필요하신 분들은요, 문자에 농업일지 신청한다 이렇게 제목 따라서 보내주시면 다섯 분 골라서 관장님이 가져오신 농업일지 책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8057님께서 제주도 단호박을 경기도에 심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이제 심는 시기를 5월, 4월 한 중순 정도로 이렇게 좀 늦추시고요. 단호박은 비교적 이렇게 심어서 열매 수확까지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봄 재배도 가능하고 또 따로 이제 늦게 한 7월쯤에 심어서 가을 재배도 가능한 게 이제 단호박 품종의 재배법입니다. 알겠습니다. 4694님은 감나무 기른 분들 많으시잖아요, 집에. 네. 걸음을 어떻게 할까요? 막걸리 주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걸음은 이제 완숙된 퇴비로 주시되, 예. 나무가 두리우는 이렇게 그늘 있잖아요. 예. 그늘쯤에 이렇게 멀찍하니 걸음을 줘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캐노피라고도 하고 수간부라고도 하는데, 나무가 두리우는 그늘, 안쪽 바깥쪽 그 경계 부분에다가 좀 홈을 판 다음에 걸음을 주고 이렇게 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 뿌리가 있는 거죠. 그쪽에가 가장 그 걸음을 이렇게 흡비할 수 있는 잔뿌리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게 홈을 파서 주셔야겠어요. 자, 4769님은 양파 요즘 심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마늘도 그런가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땅이 풀리면 봄 양파, 봄 마늘 이렇게 심으셔도 수확기가 약간 좀 늦을 뿐이지 비슷하게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을에 심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7055님, 관장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봄 시감자 싹 틔우게 알고 싶은데요. 시감자 조각을 나눠서 할까요? 이 질문하고 한 줄이 더 있는데 산광 온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네, 보통 이제 시감자는 보통 그 쪼개서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요즘은 또 시감자가 아주 잘게 하나씩 심을 수 있게 통째로? 이렇게 나온 예. 것도 있어서 감자의 크기에 따라서 자르거나 아니면 통째로 심으셔야 됩니다. 네. 보통 하나당 무게를 40g인가 이 정도로 좀 재보고 그것보다 크면 자르고 그것보다 작으면 그냥 통째로 심으시는 게 좋고요. 네. 보통 이제 절단부비를 소독하고 나서 좀 말리게 되는데요. 그때의 온도를 이제 상광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싹을 어느 정도 틔워서 심기 위해서는 좀 말려야 되는데요. 보통 15도에서 20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렇게 건조를 시키면 눈이 자극받아서 감자 싹이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빨라집니다. 네, 15도에서 20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꽃피는 춘삼월이 시작되어야 하는 3월의 첫날,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으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강대국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예상과는 달리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병력이 많더라도 전쟁은 결국 전쟁을 수행하는 국민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천시는 불여 지리요, 지리는 불여 인환이라. 하늘의 운세가 아무리 좋다 한들 지리적 이점만 못할 것이요, 지리적 이점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단합된 힘만 못하다는 맹자의 말이 새삼 마음속 깊이 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 똘똘 뭉쳐 러시아의 침공에 항전하고 있다 하니 러시아의 의도대로 쉽게 전쟁이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으로서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이 견위 수명입니다. 볼견자의 위기위자, 바칠 숫자의 목숨명자, 견위 수명. 국가가 위기를 만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나라를 지킨다는 논어에 나오는 글입니다. 견리사이하고 견위수명이라. 성숙한 국민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보다는 국가의 안녕을 먼저 고민한다는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글은 여순 감옥에 갇혀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국의 광복을 갈구하였던 안중근 장군의 유묵으로도 유명합니다. 견리 사의 견이 수명, 대한국인 안중근. 참으로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깨우쳐주는 명구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천하만방에 구하며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던 3.1절 아침, 지나온 대한민국의 유구한 생존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수없이 닥친 위기와 역경의 마디마디마다 농부들은 괭이를 들었고 부녀자들은 돌을 날랐고 학생들은 온몸을 던져 나라의 위기에 대처하였습니다. 이런 조상들이 지켜낸 나라였기에 대한민국은 지금도 당당히 세계 속의 강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견리 사이하고 견위 수명하라. 이익에 앞서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내 목숨에 앞서 나라의 위기를 먼저 걱정하라. 안중근 장군의 마지막 유훈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겨보아야 할 3.1절 아침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3.1절이자 화요일인 오늘 전국적으로 봄비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강원도에는 1에서 3cm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바람이 또 강하게 불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불씨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4도가량 높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충북과 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대교, 서해대교 등 교량과 도로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보돼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9,626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2만 4천여 명 줄었습니다만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이고요.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하면 약 1.5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또 어제로 이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참고로 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견된 이후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이 되기까지 748일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200만 명이 되기까지는 15일, 그리고 300만 명이 되기까지는 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보다 52명 늘면서 715명이 됐습니다. 다시 700명선을 넘었고요. 또 병상 가동률도 48%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망자도 114명이나 나오면서 이 종전 최다 기록인 엊그제 112명보다 더 늘었습니다. 이 당국은 오는 9일이면 확진자가 23만여 명 규모, 이 중환자는 120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는 오늘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의 방역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